오늘이 무진 날이에요. 무진 날이야. 무진 날은 무진 날. 무진. 무토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무토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칼찬, 칼찬 장군. 그래서 보수적이다. 아, 상당히 좀 뭐라 그래? 고집이 세다. 그리고 옛것에 대해서 옛것을 뭐야 유지한 옛것을 승계하려고 한다. 옛 모습을 자꾸 받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런 기질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무토는 땅은 모든 걸 다 흡수해요. 흡수하네요. 흡수해. 그래서 뭐냐 무토는 욕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뼈대가 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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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토는 봄에는 많은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토야. 그래서 뭐냐면 아, 봄에는 인정받아야 되고 봄에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무토는 많이는 위해서 도움 주고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오미 계절이 되면 그때는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사오미 물이 말라요. 그래서 뭐냐면 사오미 계절에는 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져 쩍쩍. 그래서 뭐냐면 무토가 여름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갈라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야? 몸에 흉터가 낼 수 있다. 흉터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토가 여름생이면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바람을 필 수 있다. 많은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다. 토는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야. 머금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많고 욕심 많다. 남녀 불문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을에는 토생금에서 우리가 식상이 좋아진 때니까 재물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토는 얼어요 안 얼어요? 언다. 그래서 고정적이다. 직장에 불변함이 없다. 그리고 토는 겨울 토는 얼면 어떻게 있죠? 뭉쳐 있어 안 뭉쳐 있어? 뭉쳐 있어. 그래서 뭉쳐서 산다. 뭉쳐서 산다. 어울려서 산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해라. 그리고 무토가 겨울 땅이 얼으면 한번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아파. 무토가 겨울생입니다. 화나면 무섭다. 물불 안 가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딱 정리가 돼요. 이해했죠? 개념이 문제가 없을 거야. 보수적이다. 옛것을 좋아한다. 칼찬 장군이다.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대접해 주기 바란 글자 또 하나 있죠? 경금이야, 경금. 경금도 뭐야? 받쳐주기 원한다. 인정받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무토는 보수적인 거고, 경금 뭐야? 차다. 냉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이 더러운 거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자. 무자다. 큰 산에 뭐예요? 물이야. 그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이 내려오는 샘솟는 산이에요. 이렇게 샘솟는 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인. 무인하면 무인. 산속의 장목들. 이렇게 산속의 장목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진하면 뭐냐. 무진. 진토가 있으니까 옥토다요. 옥토. 옥토, 쓸모있는 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어는 뭐냐? 뜨거운 산. 뜨거운 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시는 뭐냐면 무시는 샘솟는 산. 산줄기 있는, 물이 흐르는 산.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흐르는
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술은 뭐냐? 산 위에 산, 산 위에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자, 내가 무자 일주입니다.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무자 일주입니다. 이거 우리가 도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무자 일주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물 흐르는 여자야. 끼많은 여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계수가 뭐하고 합했잖아. 그럼 무자일지입니다. 끼가 많다. 늘상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흘러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셨죠? 이쁨까지, 이쁨까.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여기 신금이 왔어. 그럼 뭐 무토? 산 위에 칼이야. 칼. 신금이 있으면 산 위에 칼. 쓸모 있냐? 쓸모 없다.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관으로 보지 말고 산 위에 칼. 인정받기 힘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응? 아니, 칼. 그 다음에, 무토가 갑목을 보면, 큰 산이 뭘 본 거야? 큰 나무를 본 거야. 큰 나무를 봤어.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성을 좋다라고 귀에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개념에서 뭐냐면, 여기에 병화가 오면, 병화가 있으면, 이 나무가 커, 안 커. 그러니까 이게 인성의 노릇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토가 갑목에 있는데 병화가 옵니다. 아, 성공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 물상이라는 개념이나 사주라는 개념을 어떤 그 틀에 빠진 그 틀에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토가 갑목이 있어. 성공할 수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병화가 있어야지. 왜? 해가 떠야 얘는 잘할 수 있으니까. 요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래. 내가 그랬죠. 갑목은 뭐가 있어야 잘한다? 토가 있어야 자라야 된다 그랬죠. 토가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토가 갑목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뭐가 오면 좋을까? 병화 오면 좋지. 그럼 개수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개수가 오면 병화가 빛을 잃으니까 할 일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거지. 우선은 이 개념으로 머리에 잡아놓고서 사주를 틀어놨을 때 뿌리가 흔들리니까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토 위에 기토가 있어. 그럼 큰 산 밑에 작은 산이야. 그죠? 그럼 멀리는 보는데 큰 산 밑에 있으면 저 멀리는 볼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밑에는 못 보니 누구 때문에 손해본다? 겁재 때문에 손해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큰 산은 뭐만 보는 거야? 멀리 보잖아. 기토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문제는 찾아내, 못 찾아내? 안 봐. 멀리만 본다. 그러면 무토에 있는데, 내가 그러면, 기토 올 때 조심해라. 도둑놈 들어온다. 동담이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죠? 이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고 나서 사주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면, 그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경우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갑목의 을목. 그 다음에 갑목의 병화. 갑목의 그럼 다시, 그럼 뭐. 그래서 요걸 약간 이제 바꿔보자. 무토가 있는데 병화가 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얘 입장 속에서는. 목이 있어야지. 목이 있어야, 뭐야, 목을 키워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병화가 있으면, 그럼 목이 어딨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 이거지. 아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또? 갑목에 무토.
무토가 무토를 봤다요. 비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산의 산이잖아. 그러면 이걸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산의 산중이다. 꿈은 있으나 이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토. 그 다음에 무토가 경금을 보면 무토가 경금을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산에 있는 무슨 돌이야? 큰 돌이야. 그러면 산에 있는 큰 돌은 무슨 엉뚱한 짓 한다 이렇게 해석은 해요. 크게 앉아서 아우 내가 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 경금을 봤을 때는 엉뚱한 짓 한다. 그 다음에 무토가 임수를 보면 산 위에 땜 이렇게 해야 돼. 호수가 있으니 아름답기는 한데 감목이 오면 좋고 그러나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롭다 이렇게 됩니다. 여자 사주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무토는 몸에서 어디죠? 몸에서 어디를 얘기하죠? 무토는 뭐 어디였어요? 토는 어디였지? 토는 코였어. 코였잖아. 그럼 코에 점이나 흉이 있으면 안 된다. 코에 점이나 뭐 흉터가 있으면 안 된다야. 이게 흉터가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왜냐하면 토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토대운은 언제냐면 마흔에서 마흔다섯 이때 오냐? 이때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임수일간이 언제 힘들다 그랬죠? 마흔다섯에 힘들다, 뒤집어진다, 집안이 바뀐다, 한쪽 부모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수일간이야. 그리고 임수일간이 뭐야? 받은 것만큼 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얘기했죠. 코가 죽으면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나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코가 구멍이 너무 크면 있는 돈 다 나간다. 여자가 코가 크면 하늘 보고 욕한다, 남편 보고 욕한다, 나가서 일해라 하셨죠. 여자 코가 약하면 뭐라 했죠? 남편한테 사랑받는다 못 받는다. 이유는 코는 뭐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상상을 하시고 토가 죽으면 사랑을 못 받는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얕으면 남편에게, 너무 높으면 남편한테 대든다, 또는 뭐야 하늘한테 욕한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산다. 이렇게 세상을 원망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코는 조롱박이라나 우롱박이라나 뭐 잘 매달려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